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까? 300년 전 지금보다 훨씬 작았던 칼데움에는 식수원이라고 해야 몇몇 작은 우물이 전부였다. 어느 날 달구루라는 불가사의한 인물이 찾아와 더없이 푸르는 오아시스를 알려주었다. 전에 사막으로만 생각했던 그곳을 영원히 자기 이름으로 불러달라는 말을 남기고 산에서 황무지로 사라졌다. 우리는 여기서 빼내시오! 증오가 충분치 않아. 아직 안 되겠군. 증오가 더 필요해.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수로에 들어올 수 없다. 엘리알 군주님이 내 피를 원하신다. 시간이 없다. 내가 빌리아리 성투를 거의 알아냈다. 여기 분위기가 많아. 조금만 더.
아직 부족한가? 내 분노를 느껴봐라! 그런 놈을 살려줄 순 없지. 친구가 충분히 아직 안 되겠다. 이건 맛보기일 뿐이다. 유무가 더 필요해. 철학자 카두스는 도시의 진실. 저 통로를 지나면 황량한 사막이에요. 나의 통 안에 가득하니? 이길 수가 없어. 정말 이게 시간이 얼마나 불편한데. 풀어줘서 고마워. 이 고관이 찾는 것. 에이, 내 정신 좀 봐. 인사도 안 했네.
난 욕심쟁이 쉔이라고 해. 같이 온 젊은이가 머리를 휘어친 다음 저기에 날 가둬버렸는데 이유를 모르겠어. 여긴 피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위험한데 말이지. 여기 온 것부터 부주의한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겼습니까? 아, 나 죽인 게 너무 잘생겼어. 시간이 더 필요해. 재미가 부족해. 정말 환상적인 곳이야. 이 멋진 건축물 좀 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이것만 빼고 이건 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아직 안 되겠죠. 후각이를 낼 거다. 조심해 가빈. 전 받았을지도 몰라. 이럴 수가. 먼저 가세요. 너와 나는 같다. 하지만 다른 이들,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와 마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널 이용한다. 스스로 그들의 꼭두각시가 되었구나. 타고난 능력으로 신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 끝이 좋을지는 의미가 없다. 힘을 추구하는 자들은 제게 그 힘의 의미를 담아낸다. 날 모욕하지 마라.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테니 그때 내 팔람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나의 기록 보관소는 이 사막 아래. 어쩌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모래 아래에 있다. 조금만 더. 보라들이 기록 보관소를 파괴할 수 없어서 겨우 한장 같다. 질문가 충분치 않아. 아직 나에게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는 달콤한 것. 저런 놈을 살려줄 순 없지.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금만 더 붙이면 되죠. 거짓의 군주 벨리알은 일곱 악마 중에서도 가장 파악하기 힘든 존재이며 기만의 명수다. 벨리알의 책동으로 아즈모단이 대악마들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 결과 불타는 지역에서 내전이 일어나 대악마들이 우리 인간의 세계로 유배당하였다. 기록 보관소를 발견해. 사람이 너무 위험한 전략이다. 사망의 함정에 깔려 있어. 걸음을 뛰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불찰이었다. 굴레는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올 불청객에 대비해 놓았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동굴하는 내 피가 이 영성 시간이 더 필요해. 이무란 시대에 그 누구도 상대하지 못해 엄청난 힘을 지닌 영혼석이 있으면 나도 선조들과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으리. 조금만 더. 절제가 더 필요해. 아직 안 되겠다. 저런 놈을 살려줄 순 없지. 내 분노를 느껴봐라. 달콤한 것.